오늘 식사는 조금 색다른 치즈 빵이 간식으로 먹던 치즈 빵에다가 샐러드에다가 치즈 얹어서 구운 거예요. 그리고 이또 어제 먹었던 닭게장 뜨겁게 데펴고 또 자색고구마밥을 좋아해요, 가족들이. 자색고구마하고 오뎅을 볶았어요. 양파하고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음식 같네요. 이제 우리 남편 밥은 좀 양이 많아요. 우리는 한 국자 이렇게 뜨면은 남편은 두 국자 떠야 돼요. 치즈 많이 뿌려서 하고 닭게장. 닭다리가 들어갔네요. 얘는 오뎅 하고 있어. 오늘 딸하고 딸밥은 좀 깎아서. 또 오늘은 딸하고 아빠만 먹고 나는 요즘 또 기도하러 가기 전에 한 11시쯤 아점을 먹어요. 자색고구마는 당뇨를 예방하고 귀리밥에다가 옥수수 찰옥수수를 우리 농사진 걸 넣고 닭게장에는 양배추하고 위암에도 좋고 그러죠. 양배추하고 죽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집에서 한 모든 버섯이니 뭐니 닭을 하나 찢어서 넣고 아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어요. 여기든 샐러드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서 구웠고, 여기는 이제 양파하고 같이 볶아서 굉장히 양파는 또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하죠. 먹음직스러운 식단 식판이네요.